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왜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승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르쳐서 부활의 종교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우리의 주님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장이라고 일컬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것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애절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죽음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원치 않냐는가? 이 죽는다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열한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아니하였을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잠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다시 말하면 사망이 두렵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번째 축복이 사망이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함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만이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죽음을, 부활의 그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변치 아니하였다. 설령 내가 죽는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변치 아니하겠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특별히 일곱 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스데반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죽지만은,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이 생을 다하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또한 부활시켜 주심을 믿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바울의 신앙, 바울의 부활신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던 그 주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다. 그는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보다 내게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에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또한 원하셨던 일이기에 그는 떠나나 있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크고 작은 아픔도 있고 힘들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가 있습니다. 헤어지는 사람들 앞에 두고 미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Goodbye라고 인사합니다. Goodbye.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인사입니다. 또 하나가 인사가 있어요. 끝나시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헤어질 때 서로 끝나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굿바이겠습니까? 끝나시겠습니까? 굿바이 하는 것은 이제 헤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헤어지면서 굿바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나이 라고 인사할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주무십시오 라는 인사가 끝나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끝바이가 아닙니다. 끝나십니다. 비록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속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탄이 그래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뒤에 부활이 있음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것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5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냐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던 그 이유는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냐고 이 세상에 남겨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는 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해주는 네가 있다고 성으로 들어갈
사도행전 23장 10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야 하리라.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증거하여야 하기에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그 생이 다 하는 그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의 일에 힘썼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생이 다하는 그날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됐음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급바이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 소망을 그에게 주면서 우리의 인사는 끝바이가 아니라 끝나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던 것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생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더 힘써 주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그 믿음, 그 신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오늘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모세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모세만한 기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어떤 대적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어떤 대적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떠한 환난과 힘든가 어려움과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훗날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주시되 그저 간신히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극장골을 만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 이기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잔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에 있는 애굽의 철병거가 쳐들어오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홍해바다에
성경의 바다 앞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간절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은 맛볼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맛본 자들의 그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